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184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구스타프 파베르제가 하우스 오브 파베르제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우스 오브 파베르제는 보석을 만드는 회사로 설립자였던 구스타프 파베르제는 1860년 은퇴를 했고 이후 1882년 설립자 구스타프 파베르제의 아들인 칼 파베르제가 본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파베르제 달걀을 만든 것입니다. 1885년 알렉산드르 3세는 부활절을 맞이해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마리나 표도르브나에게 줄 부활절 달걀이 그것인데 알렉산드르 3세는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칼 파베르제에게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최초의 파베르제 달걀은 암탉달걀이라고도 불리는데 겉은 흰 에나멜로 칠해져 있어 흡사 달걀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금으로 이루어진 보석이었습니다. 마침 결혼 20년 차의 선물을 받은 마리나 표도르브나는 감동했고 이를 본 알렉산드르 3세는 매년 제작을 명했습니다. 이후 파베르제의 달걀은 매년 예측이 불가능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되었고 러시아 황실의 인증을 받으며 최고의 보석이 됐습니다. 1885년부터 1894년까지 10개가 제작된 이래 파베르제 달걀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파베르제 제조시설이 붕괴될 때까지 이어져 왔는데 러시아 황실을 위해 제작된 52개 중 현존하는 46개를 비롯해 그 외 제작된 파베르제 달걀을 포함해도 현재 전해지는 파베르제 달걀은 단 57개에 불과합니다. 한 알에 평균 250억 원에 달하는 이러한 달걀을 현재 누가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공동 8위 첫 번째는 미국의 클리블랜드 미술관입니다.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 달걀은 두 알입니다.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 달걀은 한 알이 러시아 황실을 위해 제작된 레드크로스 위드 트립틱으로 1915년 알렉산드르 3세 아들이자 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스 2세가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 마련한 부활절 달걀이었습니다. 크기는 8.6에서 6.35cm로 외부는 흰색 바탕의 에나멜에 붉은 십자가 모양의 에나멜로 디자인되었고 각 십자가 중앙에는 니콜라스 2세의 딸들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미술관은 1965년 이를 기증받은 이래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 클리블랜드 미술관은 러시아 황실용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57개의 파베르제 달걀 중 하나인 라피스 라줄리도 1965년부터 기증받아 소유 중입니다. 공동 8위 두 번째는 미국의 월터스 미술관입니다. 월터스 미술관이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 달걀은 두 알입니다. 월터스 미술관이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 달걀은 모두 러시아 황실용으로 제작된 것인데 가치나 필리스와 로즈 트릴리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가치나 필리스는 1901년 니콜라스 2세를 위해 제작된 부활절 달걀입니다. 니콜라스 2세는 1901년 부활절에 이를 아내가 아닌 어머니 마리아 표도르브나에게 선물한 것인데 금, 에나멜, 은도금, 다이아몬드 등으로 제작된 가치나 필리스는 무엇보다 내부에 미니어처로 제작된 궁전이 있어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미국의 헨리 월터스가 1930년 이를 구입해 1952년부터 월터스 미술관에 영구 전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 8위 세 번째는 미국의 개인 박물관인 히루드 에스테이트입니다. 히루드 에스테이트가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 달걀은 두 알입니다. 히루드 에스테이트가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 달걀은 모두 러시아 황실용으로 제작된 것인데 12 모노그램과 예카테리나 더 그레이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예카테리나 더 그레이트는 1914년에 제작된 부활절 달걀로 핑크 에나멜의 장식과 더불어 금과 다이아몬드가 사용돼 제작됐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묘사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스탈린의 소비에트 정부는 러시아 혁명 이후 압수한 러시아 귀족들의 보석을 팔아 예산에 충당했습니다. 이때 사업가였던 미국의 마조리 메리웨더 퍼스트가 이를 구입했고 그녀가 사망한 이후 개인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워싱턴 DC의 히루드 에스테이트에 이것이 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5위 첫 번째는 미국의 도로시 앤 아티 맥페린 콜렉션입니다. 도로시 앤 아티 맥페린 콜렉션이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 달걀은 3알입니다. 3알 중 첫 번째는 러시아 황실용으로 제작된 다이아몬드 트릴리스고 이어 과거 시베리아의 사업가였던 켈치가 그의 아내에게 선물했던 파베르제 달걀인 노카이유와 기타 노벨 아이스라고 불리는 파베르제 달걀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중 황실용 부활절 달걀인 다이아몬드 트릴리스는 1892년 제작된 것으로 금, 경옥, 다이아몬드 등이 사용된 보석입니다. 무엇보다 제작된 다이아몬드 트릴리스를 열면 코끼리 모양의 기계식 장치가 있어 당시에는 많은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공동 5위 두 번째는 스위스의 에드워드 앤 모리스 산도즈 재단입니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 달걀은 3알입니다. 에드워드 앤 모리스 산도즈 재단은 러시아 황실용으로 제작된 스완과 피콕의 2알과 기타 유스포프라고 불리는 한 알이 콜렉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수아는 1906년 니콜라스 2세가 어머니 결혼 40주년을 기념해 그의 부활절에 선물한 것으로 자주색 에나멜 바탕에 금과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보석입니다. 애초 이것은 1949년 이집트의 파루크 왕이 구입했었지만 1954년 이집트 혁명정부에 의해 강제 매각돼 런던을 거쳐 스위스로 건너온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 5위 세 번째는 미국의 마틸다 게딩스 그레이 재단입니다. 마틸다 게딩스 그레이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 달걀은 3알입니다. 마틸다 게딩스 그레이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 달걀은 모두 황실용 부활절 선물로 제작된 것입니다. 덴마크 펠리스, 코카서스, 나폴레오닉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중 코카서스는 1893년 알렉산드르 3세가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된 보석으로 금, 은, 루비, 다이아몬드, 상아, 에나멜 등이 사용됐습니다. 코카서스는 알렉산드르 3세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조지 대공을 기념하기 위해 디자인됐는데 달걀 주위에는 4개의 문이 있고 문을 열면 미니어처가 존재합니다. 또한 각 문에는 1893년을 상징하는 숫자가 다이아몬드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4위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 달걀은 4알입니다. 이 4알은 전부 엘리자베스 2세의 소유지만 현재 로얄 컬렉션 트러스트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4알 중에서 바스켓 오브 와일드 플라워스, 콜로네이드, 모자이크의 3알은 러시아 황실용으로 제작된 부활절 달걀이고 나머지 1알은 시베리아 사업가였던 켈치가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한 목적의 12 판넬입니다. 한편 이중 모자이크는 1914년 니콜라스 2세가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한 부활절 달걀로 금, 백금,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토파즈, 사파이어 등 매우 다양한 보석을 사용해 제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1930년대 런던에서 조지 5세가 아내에게 이를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이후 손녀인 엘리자베스 2세가 이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3위는 미국의 버지니아 미술관입니다. 버지니아 미술관이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 달걀은 5알입니다. 버지니아 미술관이 소유하고 있는 5알은 모두 러시아 황실용으로 제작된 부활절 달걀로 리볼빙 미니어처, 펠리칸, 피터 더 그레이트, 자레비치, 레드 크로스 위드 임페리얼 포트레이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피터 더 그레이트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뛰어난 통치자로 꼽히고 있는 표트르 1세를 의미하는데 이는 그를 기념하는 것으로 1903년 니콜라스 2세가 아내에게 부활절 달걀로 선물하기 위해 제작된 보석입니다. 로코코 스타일로 금, 백금, 다이아몬드 등이 사용된 화려함 속에 달걀을 열면 내부에서 금으로 된 기념비 모양의 표트르 1세 미니어처가 들어 올려지는 기계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1930년 미국인 사업가인 아만드 해머가 모스크바에서 구입한 이후 몇 번의 소유지 변경 끝에 1947년 버지니아 미술관에 기증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2위는 러시아의 크렘린 무기고 박물관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가장 오래된 크렘린 무기고 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 달걀은 10알입니다. 스틸 밀리터리, 모스크바 크렘린 등 10알 모두 러시아 황실용으로 제작된 부활절 달걀인데 이 중 스탠다트 요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탠다트 요트는 1909년 니콜라스 2세가 아내에게 줄 부활절 선물로 의뢰한 보석입니다. 알은 녹색 에나멜과 다이아몬드 잎이 있는 금색 밴드가 장식된 투명한 크리스탈로 제작됐는데 알 속에는 금과 백금으로 제작되어 에나멜로 코팅된 황실의 배인 스탠다트 요트가 들어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파베르제의 달걀인 스탠다트 요트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도 소유주가 변경되지 않은 소수의 파베르제 달걀 중 하나입니다. 1위는 저희 채널에서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인 빅토르 벡셀베르크입니다. 빅토르 벡셀베르크가 소유하고 있는 파베르제의 달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알입니다. 빅토르 벡셀베르크는 파베르제의 달걀에 집착을 보였을 정도의 컬렉션을 자랑하는데 2004년 미국의 포브스 가문이 경영 악화로 인해 9개 달걀을 소더비에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경매에 나오기 전 빅토르 벡셀베르크가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 이를 몽땅 사들인 것은 유명한 일입니다. 현재 빅토르 벡셀베르크가 소유 중인 파베르제 달걀 중 9알은 러시아 황실용 부활절 달걀이고 2알은 시베리아 사업가였던 켈치 아내 선물용 달걀이며 나머지 4알은 기타 목적으로 제작된 파베르제 달걀입니다. 이 중 대관식을 의미하는 크로네이션이라 불리는 파베르제 달걀을 보겠습니다. 이는 1897년 제작된 것으로 니콜라스 2세가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한 용도의 보석이었습니다. 금과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이것은 옐로우 에나멜로 장식됐는데 알을 열었을 때 화려하고 섬세한 마차 미니어처가 들어있어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파베르제 달걀인 대관식은 앞서 언급했던 2004년 1월 구매한 9개 달걀 중 하나입니다.